아니라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 그건 하나님이 시가 그 속에 거함이고 저도 범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라고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죠. 예,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저도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서 1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육을 살리신 겁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도 되어 있냐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살렸다라는 거예요. 자연인 상태로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육이 난 자입니까? 영이 난 자입니까? 그럼 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나라는 거를 하나로만 봤어요. 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쪽이 있고 원래의 자연 상태로 놔둔 인간이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신약성경 248페이지 요한복음 7장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일단 15절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말 앞에 다른 성경 말씀은 도무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왜? 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뭐만 한다고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 자가 있다. 이게요. 분명히 난데 잘 생각하세요. 나예요. 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건 안 하고 나라는 어떤 존재가 원하지 않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갑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새로운 정보가 두어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미워하는 그거를 자꾸 하느냐라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노라. 자, 20절 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기 나라는 말이 두 가지 주체가 등장하죠. 내 안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보세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미워하는 쪽을 자꾸 행할까? 해서 들여다봤더니 18절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특히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있다. 그 23절 갑니다. 내 지체 속에, 여기 지체라는 말도 몸이라는 거예요. 몸, 육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18절에 있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할 때 그 육신 있죠? 몸?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23절에 내 지체라는 말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입니다. 한 다른 법이, 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게 비밀의 열쇠가 풀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라는 건 뭡니까? 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분명히 죄를 짓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3장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며 저도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이라 돼 있죠. 그럼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하, 우리 육신이 나는 게 아니었구나. 뭐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생명의 도를 말씀을 드릴 때 계시의 영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뭐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로서 다시 난 자다 이거예요. 그 영의 영역에는 죄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한 성령이 거하시는 영의 영역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난 줄 알아요. 이걸 쫓아가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성령에 의해 거듭난 영이 있구나라는 거. 두 개가 있는 거.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씨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제가 좀 거기에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씨가 뭐다?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탄식의 결과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7장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보세요. 24절은 탄식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이유가 8장에 나옵니다. 이유가 8장에 나와요. 자, 8장에 갑니다. 3절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성경에는 하셨나니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4절이 핵심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뭐를 쫓는 자?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이루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 뭐를 쫓으라? 육신을 쫓지 말고 뭐를 쫓으라? 그 영을 쫓으라. 우리 성경에 그 영으로 되어 있죠.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나타내는 스피릿 앞에 대문자가 붙어요. The Spirit,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을 쫓지 말라.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내가 7장에 다 설명했지 않았느냐. 내가 원함은 이것인데 원치 않는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있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탄식을 하다가 법을 깨달아요. 아하, 내 속에 죄법이 아직 있구나. 그러니 육신을 쫓지 말고 뭐를 쫓으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쫓으라. 그러면 뭐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를 지금 생각을 안고 살고 있어요? 예? 이쯤에서 하나 확인하세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걸 자꾸 무시하고 산다고. 드러나는 내 몸만 자꾸 봐요. 그게 난 줄 알아. 그게 나가 아니에요. 뭐가 납니까? 나는 거듭난 자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내 안에 거하니까 그걸 쫓아가라 라는 거예요. 맞죠? 자, 계속 나옵니다. 7절 잠깐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를 쫓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속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죗덩어리다. 원래 죗덩어리를 자꾸 닦아봐라.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숱이 있어요. 허머. 깨끗게 하려고 걸레로 자꾸 문지릅니다. 뭐만 나옵니까? 숯검댕이만 나옵니다. 하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왜 자꾸 육신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네, 보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이거 다 읽어보세요. 대게 돌아가셔서. 일단 읽으실 말씀은 13절로 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살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죠. 여러분 육신대로 행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장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죠.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를 쫓아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반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그 성경 말씀에 영 있죠. 이 영이 역시 다른 쪽 번역 성경의 성령입니다. 방법이 제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 육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뭐를 쫓으라. 우리 자꾸 그 영, 우리말 성경에 그 영,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계시의 성령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분명히 주셨잖아요. 법을. 그렇죠? 자, 다른 쪽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신약성경 308페이지 308페이지
지금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내 안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말씀과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읽으실까요? 자, 이거 같이 읽으세요. 16절, 자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뭐를 쫓아라?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가 가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물리칠 수 있다.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17절에 이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법 나왔습니다. 100점짜리 답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딜 쫓아가면 됩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왜 그렇다?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은 서로 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스린다라는 게 그거예요. 서로 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멀리 떨어지게 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러니 너는 뭐를 잡으라? 성령을 잡으라.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재밌어요 말씀이. 이때 너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의 나입니다. 이게 자꾸 내가 생각지도 않는 죗덩어리로 자꾸 몰고 가는 게 있죠. 그거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를 쫓아가면 된다? 성령을 쫓으면 그 둘이 서로 밀게 돼 있으니까 못하게 된다. 성령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데 방법은 주어졌어요. 성령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자꾸 뭔가 오는 줄 알아요. 저쪽에서 나의 영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계시를 주거나 그러는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찾습니다. 15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지금 귀찮아도 자꾸 복습해야 됩니다. 아까 사실은 찾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또 보십니다. 15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성령을 쫓으란 말은 뭐를 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실 때 이 말씀이 나를 죄로 이끌고 있는 육신의 그 소욕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기도하고 신령한 걸 받으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가 영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게 생명이다. 나가 누굽니까? 그 문장에.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이 영이라 그랬는데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페이지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마귀를 피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순복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는 얘기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에서 어때요? 피하여 간다라고 말씀이 주어졌죠. 그럼 요 대적하는 방법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어요? 예, 에베소서 6장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대적 나오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나가다 보면 이거 읽기 전에 마귀를 대적할 때 공격무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 정신을 쭉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공격무기입니까? 아니죠. 흉배를 붙이고, 공격? 아닙니다. 방어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복음의 길에 서란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신을 신는다는 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항상 그 길을 따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무기, 방어무기, 방패, 방어무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이것도 방어무기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죽게 돼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무엇입니까? 그게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걔가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있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육신의 소욕을 말씀으로 대항을 할 때 마귀가 피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돼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피합니다. 완전히 도망가진 않아요. 저 한 50m쯤 도망가요. 마귀가. 그런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성경의, 성령의 말씀으로 마귀를 직접 대응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저까지 안 도망가요. 여기 보여요, 여기. 한 50m쯤 가요. 여기 또 봐요. 기회를 또 봐요. 저게 검을 놓치는 순간 내가 또 한번 후회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라라는 말이 육체를 단련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결론 거의 나왔어요. 어디를 의지하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라. 그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는 힘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저기 있던 사탄이 또 온다고요. 나를 후리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습은 무슨 연습입니까? 결론이. 육체의 연습이 아니고 성령에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연습입니다. 성령에게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약속이 어디까지 있어요?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연습을 한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 때 하나님과 100% 연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분명해졌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보시죠. 시부리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경건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부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시부리서 12장 2절. 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씀 주어졌나요? 믿음의 주요 어떻게 하시는 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소개해드린 성경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온전함이 내가 하는 겁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온전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맡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데 내가 조종관을 안 놓으면 예수님이 그 조종관을 잡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연습인 거예요. 자꾸 넘겨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잘 읽어보십시오.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온전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저 주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가 항상 같이 도로 다니는 거 보셨죠? 베드로 후서에도 돼 있고 오늘 읽었던 주제 말씀에도 하나님의 터는 굳게 서 있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생명의 도를 받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십시오. 온전한 자기 포기가 먼저입니다. 그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 나한테 오듯이 똑같습니다. 경건의 도도 어때요? 내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온전케 하는 이가 누구라고 나와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게 비밀이라. 또 있습니다. 유다서 보시죠. 유다서 신약성경 398페이지 1장, 여긴 1장밖에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흠없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자. 누가? 25절에 나오죠? 곧 누구다? 그게 곧 누구다? 우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흠없이 그분 앞에 세우시는 작업을 누가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거기에 맡겨라.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3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3페이지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여기 믿부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믿을만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룹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이루어주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시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딱 하나가 내 몫이 있어요. 생명의 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초청하셨지만 너희의 의의를 포기하고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이 경건에 관한 도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약속이 지금 여러 군데 찾아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조종관을 넘기라 이거예요. 성령을 쫓으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려고 하니? 어림도 없어 얘야. 나한테 맡겨. 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 있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요, 창세기, 이건 소개만 해드릴게요. 28장 15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각종 축복을 주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만 이루실 때까지 안 떠나요? 허락한 걸 다 이루실 때까지 안 떠나십니까? 네. 다 이루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무슨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끝에요.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 거 아시고 계십니까? 천사가 현몽하여 얘기할 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해요. 마리아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는 그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뉴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뉴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만 하고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뉴엘이.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는 연습을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거 이외에는 내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항상 나를 대적하는 영이 가능하면 누구도 유혹하려고 그래요? 믿는 자마다 유혹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상고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수되 두 가지 명령, 생명의 도와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단계까지 간 건지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또는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경건의 말씀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되어 있죠. 예.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잠깐 펴보세요. 이 견고한 터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터가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10편 11편 3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터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봉 쳐놓고 변경시키지 말라 하신 그 두 가지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를 다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걸 자꾸 난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제껴놓다가 나의 안전이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었습니다. 예, 이 말씀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종말로 이건 뭐예요? 끝으로 오라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게 나는 수고할 게 수고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반복하고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해서 마음속에 오늘 참고를 하셨으니까 새기시고요. 제가 증거해드렸던 그 성경의 말씀을 되게 돌아가셔도 또 한 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명령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를 찾아 발견케 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 축복인 줄로 압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분의 영화로움을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사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